축구장 70배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민맞이를 시작합니다. 서울시는 내년 5월 정식 개원에 앞서 약 8개월간 서울식물원을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온실 정원 등 임시 개방 기간엔 전구간 입장료가 면제됩니다. 서울식물원은 크게 공원구역과 식물원구역으로 나뉩니다. 잔디광장을 포함한 열린 숲과 호수를 감싸고 있는 수변공원은 시민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제별로 꾸며진 야외정원과 세계 12개 도시에 식물이 모여있는 온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개방됩니다.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프리카 물병나무를 포함해 식물원 전역에 걸쳐 3천여 종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축구장 70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많습니다.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식재료 이외에 식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야외 정원에선 직접 텃밭을 가꿔볼 수도 있습니다. 직접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수시로 이제 텃밭을 가꾸고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롱텀으로 관찰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성인을 대상으로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자격증 강좌가 개설됩니다. 직접 식물을 키워보고 싶을 땐 온실 건물에 마련된 씨앗은행에서 품종별 씨앗을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